자, 즐거운 프랑스 미식 여행 후에 내가 도착한 나라는 어디일까? 먼저 힌트를 줄까? 레리꼬, 레리꼬! 얼음과 눈의 나라, 그리고 산타클로스와 루돌프로 유명한 그곳. 다들 눈치챘어? 내가 도착한 이곳은 휘바휘바, 핀란드야. 사방이 눈으로 뒤덮인 한겨울에는 환상적인 겨울 풍광이 펼쳐지는 동화의 나라 핀란드. 따뜻한 날로 그리고 달달한 군것질거리들, 추위를 잊게 해줄 고마운 친구들이 준비되어 있어. 차가워진 내 마음과 몸을 녹여줄 사총사, 고구마와 감자, 마시멜로와 핫초코. 달콤한 마시멜로우는 역시 구워야 제맛. 입안으로 사르르르 퍼져나가는 달콤함, 기분이 말랑말랑해. 완벽해! 아주 잘 구워졌어! 맛있겠다. 역시 고구마는 뜨끈할 때 호호 불어가면서 먹어야 한다니까? 따끈한 핫초코 덕분에 핀란드의 밤이 더 스윗하게 느껴져. 배도 부르겠다. 이제 좀 따뜻하게 쉬어볼까? 핀란드의 자작나무 숲속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아, relax.